1374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중국은 5호16국 시대가 펼쳐지던 어지러운 시대. 북방을 호령하던 고구려에는 담덕이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남다른 용모와 용맹함을 보인 담덕은 태자로 자라났습니다. 깎은 듯한 몸매에 마주보기 힘들 정도의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늘을 날듯이 말을 타고 용맹함을 보인 태자로 인해 고구려군은 사기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제는 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고요. 담덕의 할아버지인 고구원 대제는 연나라의 패배에서 자신의 부인 황후와 어머니인 황태후를 골모로 보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담덕의 증조부인 무천대제의 시신을 탈취당하는 능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담덕은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혜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고구려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담덕은 누구일까요? 바로 광개토 태왕입니다. 한국사의 사기 캐릭이자 한국사의 최고봉에 오른 태왕이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철기 제작을 통해 국력을 키운 것입니다. 담덕은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태자 시절부터 철장을 다니면서 철기 제작을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볼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과 갑옷, 마갑을 합치면 180kg이나 됩니다. 철이 가벼우면서도 견고하지 못하면 결코 버텨낼 수 없는 거죠. 광개토 태왕은 이렇게 전투에 알맞은 특수한 철기 제작을 통해서 고구려군을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특수하게 만든 철기를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둘째, 정예 부대인 조의선인입니다. 조의선인은 검은 비단을 입은 선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지키던 신군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돌을 연마하고 무예를 극강의 수준을 올렸던 정예 부대였던 셈이죠. 이 조의선인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용맹하게 달려나가 싸웠습니다. 이 최정예 부대 때문에 고구려군은 가장 막강한 군대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광개토 태왕은 무자비한 약탈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개토 태왕은 이렇게 어질고 큰 아량으로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멋진 광개토 태왕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물론 주변 국가의 왕녀와 귀공녀들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광개토 태왕이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공유가 되면 어떨까? 물론 송강호 정도의 카리스마를 합쳐서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계림에서 인질러 온 여인 모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한떨기 작약꽃같이 아름다운 모린은 광개토 태왕을 따라다니며 고구려의 앞선 문물을 배우기로 합니다. 광개토 태왕은 모린에게 그렇게 자상하고 자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 태왕의 동생인 불왕자 역시 모린에게 빠지고요. 또 고구려 귀족 출신의 황후는 모린에게 깊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애틋한 사랑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설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정세가 빠르고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광개토 태왕이 당시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들여다볼 때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광개토 태왕을 제대로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소설 광개토 태왕이었습니다.